이번 인선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면서 원내와 원외 인사를 두루 포함하되 원외 인사에 무게를 두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훈 의원, 정점식 의원, 주기환 전 비상대책위원,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을 임명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 임명은 지역별 안배와 통합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경험과 능력을 갖춘 분들로 모셨습니다. 주요 당직자 인선으로 사무총장의 김석기 의원, 조직부총장의 엄태영 의원,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의 노용호 의원, 수석대변인의 박정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주요 당직자의 경우 당의 안정을 위해 업무 연속성에 중점을 두어 인선을 하였고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정책위원장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당의 안정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문재인 정권 5년간 허물어진 국가의 근간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민생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춰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